안녕하세요. 만나이. 만나이. 28세 제이미입니다. 아니 만나이 이거 누가 하자고 한 거야? 누구야? 전화해 당장. 아주 좋아요. 요즘에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이 피부에 주름 어떡할 거야? 우리 미우들도 한번 자가진단 해보세요. 자, 손명호 게임. 자, 나는 20-30대다. 접어. 나는 민감 피부라 스킨케어 호불호가 있는 편이다. 접어. 개복제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다. 접어. 피부결, 모공, 피부톤 주름, 브라이트닝, 이 중 하나라도 고민이 있다면 접어. 그리고 나는 스킨케어 유목민이다. 접어. 아마도 여기서 한 개라도 손가락이 접히신 미우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나는 20-30대다에 손 접었다 하는 미우들은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우리 미우들은 안티에이징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뭐 엄마 나이대에 안티에이징 하는 거지, 40대 50대 요 정도 이후부터 하는 게 안티에이징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경기도 오산으로 이사가세요. 노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서히 늙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미우들. 20살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다가 34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 아직 34살 아닌데? 나 아직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우리 미우들, 미리 노화 예방을 안 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잔주름, 모공 처짐, 여드름, 건조함, 블랙헤드 요런 피부 문제들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더 이상 뭐 30-40대 이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20대부터 꾸준히 쓰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화장품 브랜드에서 슬로우 에이징 하는 거예요. 그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이 노화가 보다 천천히 올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계속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피곤해. 이 100세 시대에 노화라도 늦게 오면 안 되는 거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민감 피부라고 했었던 미우들 여기서 주목. 사실 안티에이징 제품 하면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이 레티놀이랑 비타민C잖아요. 레티놀은 우리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부가 또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하면 항산화, 브라이트닝, 잔주름, 피부수분 등을 케어해줘서 슬로우 에이징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여러분, 이 비타민C와 레티놀이 합쳐진 게 바로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입니다. 오늘의 추천템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찐템이라서 때가 낀 거 보이시죠? 저 진짜 찐템이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 아시죠, 미우들? 테스트 제품 받고 한 통 더 사서 더 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레티놀이랑 비타민C가 안티에이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두 성분을 뭐 같이 바르면 안 된다. 레티놀은 저녁에만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한데. 근데 사실 이 비타티놀 세럼이 왜 좋냐면 이 비타티놀 세럼은 그냥 딱 심플하게 낮, 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요. 프리메라 기술력 칭찬해. 아, KBT 진짜 나날이 발전한다. 그리고 비타티놀 세럼은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투명한 창에 비치는 알갱이가 다 이게 비타민C 캡슐이에요. 근데 이대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레티놀 세럼과 잘 섞일 수 있게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완전히 섞인 겁니다. 뭔가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사용하기 직전에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에요. 레티놀이랑 비타민 세럼 뭐 따로따로 각자 쓰지 않고 이거 그냥 한 번에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고효능 제품이라고 하면 영양감 있고 꾸덕할 줄 아는데 제형은 이렇게 촉촉하고 크리미합니다. 그래서 바를 때 되게 부드럽게 펴발려.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진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쓰면서 느꼈던 게 피부 각질이랑 피부결 푸석푸석했던 게 갈수록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특히 요즘 겨울이라서 피부결이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인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썼습니다. 하여간 계절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확실히 피부가 고통받아요. 지금 진짜로 오전 7시 42분. 피부 쫀쫀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이거 일어나자마자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킨 거예요, 진짜. 정말 이 팽팽한 느낌 좀 보세요. 이거 스팟 제품 빼고 피부 결만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쫀쫀한 느낌 이거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이게 진짜 요물이라니까? 아무튼 제가 이거 꾸준히 사용했더니 모공까지 쫀쫀해진 느낌이 이거 보이세요? 육안으로 보이는 이 모공의 면적이랑 실이 준 느낌이에요. 피부결이 더 되게 쫀쫀하고 결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피부광이. 진짜 이거 찐입니다, 여러분. 프리메라고.
아무튼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슬로우 에이징 제품들이나 뭐 스킨케어 제품 없었던 스킨케어 유목민 미우들한테 이 제품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여러분 피부는 아무튼간 노화는 늦기 전에 관리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이미야 듣고 있니? 듣고 있냐고. 아무튼 우리 미우들 오늘 소개한 요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단 일주일간 19% 할인된 가격으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제가 비타티놀 세럼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비타티놀 세럼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우리 미우들. 이제 제가 얼굴이 무너지지 않는 얼굴 탄력 운동 치트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얼굴 탄력이 무너지지 않는 제일 중요한 얼굴 운동 치트키가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한 방법인데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 진짜 쉬워요. 얼굴 모든 근육이 모여있는 데가 측두근도 맞지만 두 번째로 모여있는 부위가 중안부거든요? 그럼 요 근육이 무너진다면? 아이고 뭐냐, 이게 바로 사고야 사고. 일단 어금니를 붙이지 않고 혀를 입천장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을 은나라 금나라 할 때 은을 하고 은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중안부 운동이래요. 진짜 쉽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관에 절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이 중안부에 힘이 살짝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중안부 탄력 운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 이 운동이 조금 더 적응이 되셨다면 입꼬리까지 같이 대칭을 맞춰서 조금 더 활짝 웃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어린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느낌으로. 이때 여러분 또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미간이나 이마나 이런 자갈턱 힘이 들어가면은 노화가 빨리 오는 이런 부위들이 있죠. 주름이 지는 부위들, 이런 부위들은 최대한 힘을 푸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분씩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중안부의 탄력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꿀팁인데, 이중턱 자꾸 처져서 고민이신 제이미보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뮤잉 운동을 또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뮤잉 운동이란 옆으로 왔을 때, 자 제 이중턱을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혀의 뒷부분을 입천장에 붙여서 제 이중턱을 좀 본드로 이렇게 목 뒷구멍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뮤잉 운동을 했거든요. 뮤잉 운동 방법은 정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뮤잉 운동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 이중턱을 숨기는데 뮤잉 운동을 해줘야지 이중턱이 정말 늘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별거 없는 얼굴 운동법이 노화를 빨리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미우들 여기까지 제이미가 한번 동안 치트키템이랑 그리고 또 동안 운동까지 한번 전달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아무튼 이렇게 말 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